앞으로 생길 남해안 고속철도 노선과 수해 지역까지 알아봅니다. 남해안 고속철도는 전남과 부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남해안을 따라 달리는 철도망입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단선 전철화가 완성되고 부전에서 마산까지 복선 전철이 건설되면 명실상부한 국토의 미음자형 철도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서울에서 목포를 둘러 부산을 거쳐 향후 동해선을 따라 강원도 강릉을 둘러보고 다시 서울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도 노선이 지나는 지역 알아봅니다. 전남과 부산을 잇는 철도망은 현재 크게 두 가지로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거쳐서 부산을 잇는 경전선과 목포에서 보성을 오가는 남해안 철도 노선입니다. 남해안 고속철도망은 앞으로 두 사업이 합쳐지게 되어 마치 하나의 노선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 구간은 모두 6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포에서 보성을 연결하는 86.5km와 보성에서 순천으로 가는 45km를 비롯해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 순천 광양 고속철도, 광양서 진주로 가는 51.5km, 진주에서 진례로 가는 35.6km,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산에서 부산을 잇는 노선입니다. 목포에서 보성으로 연결되는 남해안 철도가 전철화되면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새 경전선은 곡선 노선을 직선화해 열차 운행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길이는 265km로 기존 노선보다 약 12km 줄어듭니다. 열차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입니다. 주요 정차역 24개를 기준으로 2시간 20분대에 부산에서 광주 도착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궁화호보다 무려 3시간 13분이나 단축되는 셈인데요. 경전선은 경남 부산에서부터 창원, 진주를 거쳐 호남의 광양, 보성과 광주를 오갑니다. 목포와도 연결되어 남해안권의 사람과 물류를 소통시킬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남해안 고속철도 개통 시기도 알아봅니다. 새 경전선 지선 중 마산 진주 복선 전철은 2012년 이미 완공됐습니다. 진주 광양 노선은 2023년에 준공합니다. 광양 순천 노선도 이미 완공된 상태.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2024년 개통하고 마지막 퍼즐인 광주 송정역에서 순천역 전철화 사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경전선 열차는 느림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순천 광주 노선 공사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순천시는 소음과 분진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순천시의 협상 결과에 따라 2028년 개통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부산에서 목포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는 철길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복선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다가선 경전선. 남해안권을 아우르는 관광 수요 증대와 함께 영남과 호남을 하나로 잇는 교통망이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철도는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사방으로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 시대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개발 그림으로 알아보는 국토 개발 소식. 지금까지 남해안 고속철도 노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